튜토리얼을 해봐야겠죠. 이제 4개의 버튼을 누르면 어택이 된다. 움직임과 조합을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.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방어가 된다. 아, 공격하다가 뒤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된다. 예, 스팀 게임이에요. 헬리시 카르트. 자, 이게 뭐 싸우다가 좀 뭐 지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네요. 너무 가까우면 이제 유술기를 쓴다 이런 것 같군요. 이 버튼이 뭔데 이게? 응? 키보드 쟁이한테 이제 키보드로 설명을 해줘야지. 자, 뭐 대충 이런 게 있다. 예. 자, 이 검술이 뭐냐? 프라임, 세컨드, 비에르스, 카르트. 일자로 맞는 거죠? 이 미디움간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한 번 베고 돌아오고, 한 번 베고 돌아오고, 한 번 베고 방어 자세로 돌아오고. 자, 이번엔 저분 저 데스 스트랜딩 주인공 아니에요? 저거? 저 택배 기사 아저씨? 약간 비슷하게 생기셨는데? 쿠팡맨 뭔가 닮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?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? 헛! 자, 미디움 가드죠 지금? 미디움 가드에서 지금 세컨드로 맞고 있고, 지금 CLS로 맞고 있고, 이런 거는 잘 돼 있네요. 거기서 3번 컷으로 올려서 팍 쳐버렸죠. 상대방의 빈틈을. 그리고 지금 배기도 그냥 여기서 툭 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치고 이런 식으로. 어때요? 제가 말한 거랑 좀 들어맞는 것 같지 않나요? 어, 자꾸 그것만 할래? 잠깐만. 잠깐만, 왜 내가 지냐고, 저 판자리한테.